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예, 제 모델 3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앞유리가 이 돌에 맞아서 돌빵을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맞아서 지금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금이 갔죠. 아, 저도 이 유튜브가 취미인 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예, 그 실망스러움에 사진 한장 그냥 찍어놨는데. 그 아마존에 보면은 글래스 리페어 킷이 있습니다. 이런 글래스는 아모르포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웨이퍼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냥 레진을 넣으면은 이게 다 메꿔져서 폴리머리제이션이 가면 이제 이쁘게 다 메꿔지는 게 맞는데 그 이론상이었고요. 그냥 가격이 싸길래 뭐 10불 내외면은 아마존에서 살수 있어서 예, 딱히 업체명은 뭐 그냥 검색하시면 뭐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이론상은 그래서 이걸 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 레진이 채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후기를 보면 아, 잘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아이폰 글래스를 뭐 고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좀 전문가의 손길에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깨진 데를 메꾸는 좀, 그러니까 이론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요 안에 저는 캐필러리 포스를 기대하고 여기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칼을 긁고 이래도 잘안 되더라. 그래서 가진 킷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 그냥 전문가의 손길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10불짜리 킷들은 예, 그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야기로는 요게 좀또 계속 화제죠, 화제. 자, NTSB가 테슬라의 이런 지금 FSD 베타, 이거 지금 확장하려는 거에 대해서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워닝,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고지하라라든지 그거에 좀 이제 견제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아, 또 이제 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일종의 그냥 견제고요. 니짜, 업계에서는 니짜라고 부른다고 알려주셨는데, NHTSA가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두 개인데, 리콜을 때리는 데가 니짜입니다. NHTSA고, NTSB는 조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거나 이제 견제하는 위주로,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은, 물론 NHTSA도 조사를 하지만, 여길 베이스로, 최종 리콜이라든지 무서운 과징금?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좀더 NHTSA가 좀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그냥 비판적 의견이다. 아직까진 그렇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도 맞고, 견제도 받습니다. 지금 유독 테슬라가 좀더 화제가 되고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예, 그런, 이런 것들이 좀더 뉴스화되지 않나. 뭐 그리고 뭐 이런 첨언까지 그러니까 에디셔널 커멘트까지 NTSB가 다른 여러 오토메이커들한테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좀 그러니까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뭐 ADAS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한다라든지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과거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충돌이라든지 실제로 캘리포니아 같은 주정부도 디스인게이지먼트 같은 거를 테슬라한테 요구를 했는데 테슬라가 제출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원하는 아직 자율주행이 있어서 대략적인 레벨 3, 레벨 4, 레벨 5에 대한 정립만 있지, 이걸 어떻게 이제 법망이라든지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명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한 일들이지, 아직은 예,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빈번히 난다라든지, 지금 무사고죠, 완전히. 그리고 NHTSA가 그냥 조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NHTS는 다 오토메이커마다 이렇게 조사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구독자님들이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진짜 세게 움직일 때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게 있거든요. 조짐, 이제 이 뉴스에. 예, 그런, 과거 토요다가 리콜 맞는다라든지, 그렇게 움직이면은, 예, 그건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관련 기관들이나 테슬라나 어느 정도의 이제 조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이 로비
계속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는 주말에 계속 이런 영상을 올리는, 또 지나칠 수가 없는, 또 재미난 이런 핵심적인 영상을 올려놔서, 이거는 하나 꼭그 FSD 베타 10.01에 대해서 꼭 한번 이건 다뤄야겠다라고 또, 매일마다 이런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 잘하는 거는 저는 다 스킵합니다. 계속 잘한다, 잘한다는 얘기는 뭐, 혹은,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제 생각에, 아니, 뭐 이건 과거에 달았다라든지, 너무 또 이런 지겨운 맛이 있으면은, 예, 그런 것들은 전다 스킵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차니까 운전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아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그러니까 하는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운전에 관심도 있고, 드라이빙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 인간들 레벨에서지, 참 이런 것까지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이 영상이 잘 나와서, 이거 잘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길이 진짜 애매하죠. 지금 얼핏 보면 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차한 대가 서 있죠. 이 지금 왼쪽에 램프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상에 보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지금 이게 역주행인지, 차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방인데, 여기 차가 하나가 애매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결국은, 예, 라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멀쩡하게 왼쪽에 차가 서 있죠. 근데 저기 차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얘는 여기서 와야 되는데 왜 여기 서 있는지?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뭐 이런 경우, 이 차가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응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들을 FSD가 참 어떻게 합니까? 이참 난해한. 그래서 이걸 오늘 가져온 거고,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러니. 결국은 디스인게이지먼트, 그렇죠? 핸들을 잡아서, 자, 왼쪽에 차 오는 걸 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예, 가서, 이제, 램프를 타는, 이런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외사항들. 역주행? 아니, 왜 생뚱맞게 저기 있냐라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저걸 또 피해가야 되는데, 이게 사거리도 애매하고, 해필 고속도로 램프가 저 애매하게 저기 왜 있냐는 거죠. 정말 저런 애매한 상황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경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탑사인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실 많이들 원래 딱 섰다가야 되는데, 슬금슬금 눈치 보느라고, 이거 잘못하면 강력한 주들은 벌금 세게 맞습니다. 정확히, 원래 FM은 바퀴가 스고, 딱 3초가 지나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섰다 바로 가던가, 스는 척 하다 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FSD가 어떤 경우는 이걸 인식 못해서인 건지 뭔지, 영상들 보면은 애매하게 이거를 사람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선 그런 상황들을 꼬집는 거죠.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참 난해한 저런 상황들? 이런 complexity of driving에 대한 어떤 대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AI로 하면서 인간을 좀 흉내 내면서 그런 기미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이런 스탑사인을 좀 지나가는 거에서 아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어느 정도 뭐 반영했다, 뭐 그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답이 원래는, 예, FM대로라면 반드시 미국에서 스탑사인 있으면 섰다, 원래 FM은 3초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야, 그런 면에서 아까의 그런 이상한 예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전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지금 안정적으로 하면은, 예, FSD 베타는 꽤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정도면은, 아, 레벨 3는 이미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하는 도로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럼들도 있고요. 자, FSD 베타는 서브스크라이버, 지금 한 방에 안 사시고,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한 방에 안 사고 서브스크라이버, 구독하시는 분들도, 예, 버튼을 누르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비싼 돈안 지불하고, 아니면은 지금은 만불이죠. 그러니까 만불 쓰지 않고 몇백 불만 쓰셔서, 몇백 달러만 쓰셔서 이제 맛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베타를 또 이렇게 맛볼 기회가 있다. 이를 통해서 슈퍼차저에 대한 어떤 리퍼럴을 끝났지만, 어떤 FSD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테슬라는 칼같이, 안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칼같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정말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듯이 이런 쪽으로,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걸 리퍼럴을 개편하면서 악세사리나, 그리고 슈퍼차저를 타 회사에 열면서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묶여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 예, 몇백 불이면 일단
맛을 볼수 있다. 자, 일론 머스크 또 트윗에서 이제 마지막 뭐 정리되는 중요한 뉴스들을 넘어가기 전에 트윗들 중에서 참 재밌는 게좀 어우 징그럽긴 하지만 이 바이든 정부가 이게 UAW죠.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사진이 좀 징그럽지만 그래서 빨리 끄겠습니다. UAW가 저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좀 정부를 좀 이렇게 갉아먹는 어떻게 딱히 뭐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 인생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참 복잡한 거니까요. 어떤 기술적 큰 흐름은 그렇게 전기차로 간다지만 어쨌든 UAW가 그런 면에 보면은 예, 참 정부를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가 강하죠. 저런 이미지에도 그런 것 같다라는 답글을 달았는데. 예, 저는 예, 정치인들이 이걸 계속 같은 스탠스지만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이걸 좀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연말에는 제가 이게 행사가 여러분들께 이제 쉐어해 드릴 이벤트가 많을까요? 아, 저도 참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영상을 만들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나.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베타 서비스가 거의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 또 밝혔죠. 다음 달에. 저희가 스타링크도 신청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요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FSD 베타도 하고, 스타링크도 하고, 모델 S도 리프레시 된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이벤트가 많아질지, 아니면 테슬라 특유의 그다 내년으로 그냥 미뤄질지, 한번 저 역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스타링크는 현재 한 100만 명 그리고 이제 500만 명까지 좀 라이센스가 확장될 예정이고요. 아직 다 준비 중이죠. 근데 이제 베타를 벗어날 정도는 한 100만 명은 당장 이제 어프로브 돼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뭐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전히 가격은 100불입니다. 한 달에. 초고속 인터넷, 위성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100달러, 12만원이죠. 현재 환율로. 그리고 기기값도 한 500불 내야 되고요. 전혀 싸진 않은데, 한국 같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시화에 대한 장점이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룰럴 에리어에서는 의미가 있고, 저같이 광 케이블을 쉽게 쓸수 있는 사람도, 속도는 물론 이 스타링크가 아직은 딸립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위성이 결국 다 깔리면은 광 케이블을 다 먹을 속도는 다 따라올 그건 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한 몇백 메가bps 정도 그거 치고 100불은 세지만 끊기지만 않는다면 이 스타링크의 장점인 레이턴시 그리고 날씨에 비록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레이턴시만 어떻게든 확보해 준다면 아무리 좋은 라우터를 쓰고 이래도 광 케이블 쓰다 보면은 아, 참, 미국의 이 통신 환경은, 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저는 깝깝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라면, 속도를 좀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예, 남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이턴시에 대해서 어떤 회사도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레이턴시를 그렇게 유독 강조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확고하다면 전 100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아, 간만에 논문 하나? 아,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뉴욕도, 저 논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뉴욕도 이제 2035년이면은 이제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이제 개솔린 차, 휘발유죠. 이걸 다 금지시킨답니다. 2035년까지. 이거는 흡사, 캘리포니아를 좀 많이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아직 중앙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흐름은 그렇게 크게 이제 드라이브는 걸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지하거나, 심지어 2030년까지 한뭐50% 정도 바이든 정부는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앞서 말한 그런 UAW, 노조의 의견과 상관없이 좀더 진보적인 주들이나 좀 친환경에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려는 주들은, 유럽과 비슷하게, 예, 2035년이면 다 금지시킨다라는 것들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참, 그러니까 미국이 참 재밌죠. 그래서 미국은 좀 이게 복잡합니다. 중앙정부 의견도 있지만, 주의 의견도 있고, 물론 중앙정부가 큰 흐름을 하지만, 참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게 미국의 장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흡사 지금 유럽과 매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절대 어떤 환경세나 이런 게, 유럽보다는 좀뭐 드라이브가 좀덜 걸리고 약해 보일지언정, 또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예, GEV 크레딧이라든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는 다 발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정말 손 놓고 막 그냥 기름 막 대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주도 있지만 아닌 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닌 주들의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미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큰 주니까 이런 주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뉴욕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물론 캘리에 좀더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존 회사들이 여기에 별로 그렇게 전기차를 안 내놓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논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전에 배터리 재활용 얘기를 했었죠. 레드우드 머티리얼이 이제 배터리 재활용을 기점으로 배터리의 양극재를 어마무시하게 이제 생산하겠다, 뭐 그런 플랜들. 예, 그런 면들이 그래도 아직은 뭐 계획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각광을 받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많이 언급을 하고. 그런데 그럼 우리의 솔라셀은 리사이클 안 하는지, 저도 그 문득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생각보다 솔라 패널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배터리보다 옛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더 일찍 피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성장 속도는 제 생각엔 배터리 대비해서 그게 빠르다고는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먼저 일찍 시작했고, 많은 연구가 투여됐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슬슬 여기는 좀 수명이 다해가는, 좀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는 패널들이 나올 텐데, 그것들 어떻게 하냐 봤더니, 예, 대부분 그냥 예, 이렇게 분쇄해서 버려버립니다. 예, 그게 더 싸기 때문이고, 배터리와 달리 리사이클링 했을 때좀 귀중한, 좀 비싼 그런 머티리얼이 나와야지 그게 좀 모티베이션이 생기는데, 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것들이 환경적인 거나 소셜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임팩트가 크겠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서 논문도 쓰고 이렇게 기사도 난 겁니다. 전혀 거의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이라든지 뭔가 여기도 조금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슬슬슬슬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배터리뿐만 아니라 솔라 패널도 좀 재활용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논문이나 기사대로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